저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의 소비자니까 저놈저거 차 팔려고 사기치네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영상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구매 전 꼭 체크해야 되는 체크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추후에 중고차 구매 과정, 검수 과정까지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입 과정을 하나씩 세세하게 보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어려운 거 다 빼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쉬운 내용들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차량 선택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차량을 선택할지 고민이실 거예요. 내가 구입할 차량을 결정할 때 내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혹은 차량을 어떤 목적으로 구매하는지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꼭 정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예산은 1,500만 원이다 혹은 차량의 연식은 2019년 이후로 선택을 하겠다 또는 4만 킬로 미만의 차량만 보겠다라고 여러분만의 기준을 딱 세워둬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운 후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풀옵션의 아반떼를 살 것이냐 혹은 깡통의 소나타를 살 것이냐 선택하면 되겠죠. 예산에 맞춰서 차량을 대략적으로 정해둬야 구매할 때 조건과 맞지 않는 차량을 쉽게 없앨 수 있어요. 매물을 보다 보면 조금만 더 보태면 모닝에서 벤츠까지 금방이다 하시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실제로 매물별 가격대를 보면 눈 돌아가요. 꼭 여러분의 예산과 차량 구매 목적을 정해두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러분이 차량을 선택한다고 하셨을 때 흔히 부르는 르쌍쉐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중고차 구매할 때 싼 가격에 합리적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막상 10년 탄다고 말은 해도 보통은 3년 뒤에 파시거든요. 저도 그랬고 정비 비용이나 유지 비용도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에 비해서 비쌀 뿐만 아니라 싸게 산 만큼 나중에 팔 때 결국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 외에 부대 비용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는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결제하고 끝이 아니에요. 차 가격이 1,500만 원이라 딱 1,500만 원만 들고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대 비용이 붙어서 예산을 훌쩍 넘는 경우가 있어요. 부대 비용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필수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금액이니까 반드시 부대 비용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발생되는 부대 비용의 종류를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능보험료, 해당 차량에 발급된 성능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수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중고차 구입할 때 손해보험사에 반드시 보험료를 꼭 납부를 해야 돼요. 다음으로 매도비인데요. 약간 생소하시죠? 쉽게 중고차를 구입할 때 해당 중고차 상사에 지불하는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 수수료로 지정되어 있는 비용이고 24년 수원 지역 기준으로 44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 가격과 상관없이 매도비는 예외 없이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다음은 취득세. 중고차 구매할 때 부대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합니다. 차량가액의 7%로 책정이 돼요. 다음으로 공채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돼요. 보통 차량가액의 1% 미만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금액이 변경되니까 확인하시기 편하게 고정 댓글에 공채 확인 가능한 링크 남겨둘게요.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료. 중고차든 신차든 차량 구입할 때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차량 인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가입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 가입 관련해서 보험료 비교와 방법 영상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대비용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나 많은 금액이 차량가 이외에 부대비용으로 나가니까 꼭 부대비용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잡으세요.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물을 탐색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들 비교하시죠. 대표적인 중고차 플랫폼인 N카도 있고요, K카도 있고요, 개차 등등이 있는데 더 많은 매물을 비교하시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마음에 드는 차량을 선택할 때 차량 선택은 결국 구매자의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다만 차량 고르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중고차 성능이나 상태 점검 기록부를 확인할 때 하단에 성능보험료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중고차 구매 시에 성능보험료라는 건 해당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 점검을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쉽게 성능보험료가 낮을수록 더 믿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성능보험료가 비싼 차량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차량 자체를 믿기 힘들다라기보다는 차량 성능 점검을 한 곳이 믿기 힘들다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점검하는 곳에서 성능 점검을 대충하고 판매를 했는데 해당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점검한 곳에 성능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성능점검보험료가 낮을수록 차량을 검사한 곳이 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능보험료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맹신하면 안 되는 점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차량 명의변경 횟수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의변경 횟수가 낮으면 좋죠. 높을수록 여러 명이 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명의변경 횟수를 보실 때 1회에 한 명의 차주가 탔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 차를 판매해서 명의가 중고차 상사로 넘어가도 명의변경
경쟁 1회가 찍힙니다. A 중고차 상사에서 B 중고차 상사로 매물이 넘어가도 찍히고요. 중고차 상사 자체가 이사를 하더라도 명의 변경 횟수 한 건이 찍혀요. 무조건 명의 변경 한 건이 한 명의 차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외에 외판이나 주요 골격에 이상 부위는 없는지, 주요 장치에서의 누유 및 불량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전에 시승을 해보는 건데, 중고차 매매 단지는 시승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상 시승하더라도 진짜 잠깐 타보는 게 다거든요. 중고차 구매하러 가서 잠깐 타보고 차량을 판단하는 게 힘드니까, 구매하실 차량이 최신 모델이라면 중고차 구매하러 가기 전에 소카나 정식 매장에 시승 신청해서 타보세요. 차를 사면 막상 몇 년은 계속 타야 되는데 나랑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짧게 타봐서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최신 모델을 구매하시는 거라면 꼭 중고차 구매 전에 구매하려는 차량과 같은 모델로 사전에 시승을 해보세요. 이렇게 시승까지 마치셨다면 매물 확인을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동차는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반드시 꼭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중고차 매물 상태 확인은 유튜브에 엄청 많은데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꼭 확인할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중고차 매물 상태 확인하는 자세한 방법은 추후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우선 성능지의 사고나 교환, 수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이 완전히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실내에 들어와서는 각 편의 장비들의 버튼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시고요. 간혹 선루프를 작동하는데 덜 열리거나 통풍 열선 시트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량 실내의 모든 버튼들을 한 번씩 꼭 눌러보시고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차량이 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의 RPM, 엔진의 회전수가 떨리지 않고 일정 RPM이 잘 유지하는지 확인하세요. RPM은 엔진에 이상이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어를 전진이나 후진으로 넣어봤을 때 차량이 튕기는 현상이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미션에 문제가 있다면 전진, 후진을 넣었을 때 튕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내장재의 오염 정도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차량 안쪽 A필러, 기둥 쪽이나 천장에 담배로 인해서 손상이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실내를 이 정도로 하고 도장면이나 차 유리에 스크래치나 돌방이 없는지 외관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스크래치나 돌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딜러에게 이야기를 해서 작업을 해줄 수 있는지 혹은 내고가 가능한지도 꼭 물어보세요. 또한 타이어 마모는 얼마나 됐는지, 해당 마모도로 얼마나 더 탈 수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엔진룸을 포함해서 도장면 판금 도색 작업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차량 세부 상태 확인을 위해서 차량 띄워봐야 되거든요.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판매하려는 차량의 차주가 동의를 한다면 리프트로 차량을 띄워서 하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진룸에서 체크하기 힘들었던 엔진이나 미션 등 오일 누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휠하우스의 안쪽에 그리스 누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리프트를 통해서 차량을 띄우는 건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난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차량들을 전부 다 리프트로 띄우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리프트로 차량을 띄워보지 않고 산다고 해도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있어서 실제 기록과 다른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면 추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무조건 차를 리프트로 띄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계약을 하셔야겠죠. 확인한 차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 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해야 되는데요. 계약금 걸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갈 수가 있거든요. 다만 계약금 입금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금 입금할 것 같다라고 말해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시는 딜러들도 있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이 됐다면 입금하세요. 중고차는 계약금을 넣고 구매 안 한다 이야기하면은 보통은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계약금까지 넣으셨다면 차량 출고 직전이실 텐데 차량 출고는 차량 대금만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보험도 필수로 가입해야 출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신 후에 차량 대금을 입금할 때 일시불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할부 구매도 하시죠. 차량을 일시불로 구매할 땐 신경 쓸 게 별로 없지만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때는 일부분권 대출 등과 이자 비교를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등 상환 방식에 따라서 내는 이자의 금액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을 5% 이자율로 할부를 했다면 1년에 내는 이자가 50만 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환 방식에 따라서. 자, 마지막 차량 출고입니다. 모든 계약 절차가 끝났다면 이젠 차량 출고를 해야겠죠. 구매자가 직접 출고를 할 수도 있고 직접 출고가 어렵다면 탁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탁송 비용의 경우에는 시내 탁송 2만 원, 인접시로 이동하게 되면 3만 원, 인접 도로 넘어가면 4만 원, 두 개도 넘어가면 6만 원 등의 탁송 비용이 발생되기도 하고 중고차 상사에서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중고차 구매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고차 역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시고요. 더 많은 매물들을 비교해보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